마지노선 3시 반입니다. 그래서 6시까지, 6시 반까지 들어가는 걸로 목표로 하는데, 제가 볼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들어가도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약초인데 할게요. 아, 키고 계셨군요. 강원도에서 우리 약초 회원들과 함께 산행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좋죠? 뭐가 좋아요, 오늘? 아, 안 더워서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약초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중요한 약초일 테고,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께 소개하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무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정조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사도세자. 그리고 할아버지는 누구였죠? 영조였죠. 여러분이 이제 감정이입을 하겠습니다. 정조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자, 감정이입을 한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정조는? 그러니까 사도세자,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예. 항상 불안했을 것 항상 불안하고, 또 억울하고, 화병 같은 게 생겼을 거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실제 기록에 의하면, 정조는 평생 인삼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이 잘라서. 열이 오르니까. 그렇다면 열을 꺼주는 약을 복용해야 되겠죠. 그 약이 뭐였냐면 바로 시호라는 약이었어요. 시호. 자, 시호는 어떤 열을 꺼주냐면 내가 막 열이 올라오고 있어요. 몸에서 막 화끈화끈 열이 올라와요. 근데 체온계를 딱 대면, 아, 요즘은 이게 딱 찍는 체온계 있죠. 그걸로 딱 재면 몇 도? 36.5도. 열이 안 올라 있어. 그러니까 물리적인 열은 없는데 내 감정적인 열이 있어가지고 얼굴은 실제로 벌겋게 돼요. 근데 실제로 열은, 체온계 열은 안 올라가요. 그런 열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어떤 열이었죠? 어떤 화병 걸려 보셨어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 열 매우 매우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에게 되게 중요한 약초인데 시호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예, 어떻게 보라고. 자, 시호. 잠깐만 이따가 찍고요. 잠깐만 이따가 찍어.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시고. 자, 이 시호는, 이것도 조금 있으면은 노란색 꽃을 피울 거예요. 노란색 꽃을. 근데 노란색 꽃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는 뿌리를 캐면 안 되지만 재배지가 있어요. 시호 재배지. 재배하는 곳 가면은 뿌리를 캐보면은 뿌리가 매우 빈약해요. 그러니까 이 지상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허리 높이 정도로 커요. 근데 이 허리 정도 높이로 크면은 뿌리가 그 정도 이상은 된다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두껍거나 길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전혀 예상 밖으로 아주 길지도 않고 아주 두껍지도 않아요. 가늘다랗거든요. 제가 약초 강의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보약으로 쓸 약초들은 형태적으로 어떨까요? 두툼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보약으로 쓰려면 예를 들면은 전분, 당분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두툼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초를 캤는데 그 반대, 되게 가늘고 메말라 있고, 아까 우리 새신 보셨죠? 뿌리 어땠어요? 그런 형태는 절대 보약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뿌리를 캐보면은 이게 뭐 약초야 할 정도로 되게 가늘었거든요. 그런 거는 절대 보약이 아니고 이제 뭔가 몸의 이상 상태를 개선하는 치료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시호는 감정적으로 열이 막 이렇게 올랐을 때그 열을 쫙 가라앉혀주는 그런 매우 중요한 약이고요. 그래서 화병, 대부분 화병이나 약간 정신적인 질환이 있을 때 사용하는데, 그 화병이 아니고 다른 종류에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갱년기 질환. 이 갱년기는 내가 지금 화병이 걸린 게 아닌데 그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이유 없이 남편을 막 잡아먹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아무 이유 없이 열이 막 올랐다 내렸다 하고 땀이 나고 실제로 마음에 그 화가 생겨요. 막 울분이 생기고
아, 한 30년 전, 40년 전 일들이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꼭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 시호를 쓰는 거예요. 시호는 갱년기 질환의 열을 떨어뜨려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약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호를 되게 많이 쓰는데, 제가 아까 차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시호를 환으로 어떤 분한테 드렸는데, 그분이 열이 막 올라오는 분이에요. 근데 이걸 먹으니까 되게 열이 좀 가라앉고 마음도 좀 편해지는데, 그게 심하면은, 그 정도가 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른해져. 나른해지고, 그러니까 멍하고. 예, 아니 학생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 자, 오늘 학생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